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지저스 세인드라고 말합니다. 큐 가스펠, 퀘네로 말해요. 원복음. 이것은 뭐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 주홍 글씨를 지저스 세인드라고 말합니다. 가라사대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주홍 글씨가 있고 검정 글씨가 있죠. 검정 글씨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레이티브 가스펠이라고 말해요. 내레이티브 가스펠스. 이것은 뭐냐? About Jesus Christ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설명한 복음. 제자들에 의해서 속사도들에 의해서 설명한 복음. 반면에 주원 글씨는 뭐냐면 Of Jesus Christ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구약은 원래는 구약 성경을 24권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무슬림인들은 24권의 성경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후기에 39권으로 내용상 분량상 때문에 나눠진 것이 구약 성경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구약은 언제 정경화가 되었느냐? 주후 90년 양니아 회의에 와서야 비로소 성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신약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은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비로소 구약과 신약이 66권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인 고속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있죠. 진화론이 맞느냐 뭐 창조론이 맞느냐 이런 유화적인 시각에서 자꾸 논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까 뭔가 애기들에게 꼭 그냥 치근덕거리는 애기들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로 그리로 침입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왔던 것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죠. 선지서라는 거죠. 이제부터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이전에 왔던 유대인들, 유대교와 선지서와 바울 서신은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바웃이라는 거예요. 어바웃이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것은 가로 열고 닫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가로 열고 닫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각주에 뭐라고 나오세요?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 원래 원본에는 없던 것을 4세기, 6세기 캐톨릭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신이 돼야 돼. 내 생각을 가지고 드럼통을 가지고 읽은 걸 가지고 이렇게 믹서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념삼아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메시지를 선포할 쪽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음, 성령이 뜨끈뜨끈하게 역사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일역자 일사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일체의 비결을 깨우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 성교 방송을 통해서 더 크고 비밀한 역사의 중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